아, 네, 안녕하세요. 집수리 다리님입니다. 이번 영상은 뭐 다들 알고 계신 분들이야 하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다음에 시공하실 때좀 신경 좀 써주셔서 작업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제 갔다 온 현장인데 변기만 사용하면 아래층에 누수가 된다. 뭐 원인은 어쨌든 주 원인은 문제는 물탱크의 고정 너트가 한쪽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탱크하고 변기랑 그 박힝이 제대로 붙어 있지 않으니까 물탱크에 물을 내릴 때마다 물이 옆으로 새 가지고 그 매질을 타고 배관으로 계속 스며들었던 원인인데, 예, 물 내려 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그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 아, 예. 아, 뭐 시끄럽게 해 드려요. 문제는 여기가 방수가 잘돼 있었으면 그냥 뭐 바닥으로 흘러나가든 어쨌든 뭐 누수가 되지 않았겠지만 주 원인이 이거였습니다. 어제 현장에서 떼온 제거한 바로 철거한 편심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변기를 안 치게 되면 예전에는 이런 후렌지조차도 이런 편심조차도 끼지 않고, 이런 정심이든 편심이든 간에 후렌지조차도 끼지 않고 그냥 변기를 백시멘트를 여기 배관 주변에다가 싸놓고선 변기를 안친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문제는 주택이나 1층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누수가 되지 않으니까 잘 몰라요.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 만약 그렇게 시공하게 되면 벌써 아래층에 누수가 되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후렌지를 껴줍니다. 후렌지는 변기와 배관을 연결해주는 일종의 박힝이에요, 부싱이에요. 연결 부속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고무 부싱도 오래되면 이 경화가 되면 옆으로 또 물이 삐집고 나가면서 또 이것도 소모품입니다. 소모품 영원하진 않아요. 근데 정심이건 편심이건 아무튼 잘 안착돼서 조립이 돼 있으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이제 어제 같은 현장은 아무래도 리모델링을 한번 한것 같습니다.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덧방을 합니다. 타일을 덧방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타일을 덧방을 하게 되면 벽과의 거리가 여유를 배관을 여유를 두고 시공을 해놨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전에도 준공 당시에도 빡빡한 상태에서 만약에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덧방을 한다거나 그런 다음에 이제 변기를 좀더 특대용으로 바꾼다 이러면 거리가 좁아지니까 그대로 안치게 되면 물탱크가 벽에 닿기 때문에 변기를 시공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변기를 이동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 배관을 이동시키기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정말 큰 공사거든요. 쉽지가 않으니까 이 변기와 배관을 연결해주는 이 후렌지를 편심을 써서 변기를 옮겨주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편심을 쓴다면 거의 다 이걸 썼을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자, 이게 타일면의 배관이라고 치면은, 이 편심을 안 쳤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게 끼게 되면,
이만큼 높아지게 돼요, 바닥하고. 그러면 여기에 변기가 안착이 됐다. 그럼 바닥, 변기가 안착되면 이 타일하고 이 면이 이만큼 높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떠있는 상태를 매지로 다 채운다라는 거는, 뭐 채울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 보기에 미관상 좋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누수가 안 되려면 차라리 변기를 띄우는 게더 나을 수는 있습니다만, 보기가 안 좋기 때문에 여기를 바닥을 깹니다. 이 배관 주변을 깨고 이만큼 이제 넣기 위해서. 여기가 바닥이라면 이만큼 내려야 되니까 여기를 깨줘야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배관도 잘라내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면에서 이만큼 내려가게 되고 여기가 취약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여기를 방수를 제대로 안 하다 보면 방수층을 건드려 버리면 이쪽으로 물이 들어간다거나 그러면 누수가 되는 그런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거를 제거해 왔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만약에 변기를 옮겨야 되겠다 그러면 편심, 이런 일반적인 편심을 쓰지 마시고 이제 비파기 편심이 있습니다. 바닥을 깨지 않고 기존에 배관에서 변기도 잘 안착을 할수 있고, 그래서 바닥도 깨지 않고 변기를 옮겨줄 수 있는 후렌지가 바로 비파계 편심 후렌지입니다. 편심 후렌지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회사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걸로만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 가지 종류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류별로, 회사별로 다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기능은 다 똑같아요. 성능 다 똑같고, 보시면 이제 이거 이게 상황 따라서 제가 상황에 그 현재 상황에 맞게끔 쓰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 보시면 다 똑같은 편심이에요. 근데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약간 차이가 있고 모양이 좀다 달라요. 이거는 W 회사에서 나오는 편심 후렌지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바킹이 땅땅합니다. 땅땅하고 좀, 그 대신 요기가 작아요. 그 대신 많이 움직일 수 있어. 이동거리가 좀 좋아. 대신에 여기 나가는 데가 구멍이 작다 보니까 변기가 자주 막히는 집들이 대개 보면 편심이 이렇게 작은 걸 쓰는 경우가 잘 막힙니다, 여기. 예. 하지만 뚫어뻥으로 하면 해결이 돼요. 여기까지 내려갔다 한다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쓰고 있는 편심 후렌지입니다. 요것도 바킹이 다 보시면 이중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보시다시피 비파개입니다. 비파개. 예. 여기까지 들어간다 치면 얘 조금 떠 있긴 하지만 얘도 비파개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까지 안에까지 다 들어갑니다. 예. 다 들어가요. 이렇게 다 들어가면서 자. 그래서 타일 바닥면하고 딱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킹이 빡빡합니다. 다 하지만 다 VG2 용입니다. 배관이. 배관이 VG1이 있고 VG2가 있는데, VG1은 외경은 똑같은데 두께가 두꺼우면서 내경이 작아요. 그래가지고 VG2 용을 VG1 배관에 넣을 수 있느냐? 못 넣습니다.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요. 그래서 VG1 용 후렌지는 따로 있습니다. 이건 다 VG2 용이 우리가 흔히들 많이 쓰고 있는 나오는 용도입니다. 그리고 이걸 제가 좀 선호하는, 이건 제가 자주 쓰는 편심 후렌지입니다. 일단은 여기가 구멍이 커요. 최소한만 옮길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이것도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따라서 이 구멍 크기가 틀린데, 살짝 조금만 옮겨야 될 때, 많이도 아니고 조금만 옮겨야 될 때는 제가 이 편심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선호하는 이 편심이에요. 왜냐하면 이 내경도 많이 작아지지 않고, 그래가지고 이 편심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미세하게 옮길 때는 굳이 조금만 옮겨도 되는 곳에 이런 과도한 편심을 사용하진 않습니다. 이 편심도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이동 거리가, 옮길 수 있는 거리에 따라서 이게 종류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쓰고 있습니다. 조금 옮겨야 되는 곳에 이런 과도한 편심을 쓰진 않고, 이런 많이 옮겨야 되는 곳들은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을 때만 이런 걸 사용을 하고요. 웬만하면 저는 이렇게 조금 옮겨줄 수 있는 이 편심을 씁니다. 이 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엄청난 거거든요. 예, 이 이동 거리가. 예.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쓰시면 바닥하고 밀착이 되기 때문에 바닥을 깨지 않고도 변기를 내가 원하는 만큼 옮길 수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정심이고요. 예.
그냥 요거는 가운데 딱 고정된 거죠. 이걸 정심이라고 그러고, 이걸 편심이라고 그러고, 이것도 마찬가지 편심이라고 그러고, 대신에 이제 이 용어는 이제 비파괴 편심이라고 해서 바닥을 깨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편심들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종류별로 있는 거고요. 저는 정심도 그렇고 편심도 그렇고 여러 가지 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 변기를 뜯었을 때 그 조건이 뭐 그냥 내가 생각했던 대로 맞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자재들을 다양하게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장에 맞게끔 쓰고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맞는 편심을 사용을 해서 원래는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자 어제 같은 경우는 이것도 하나 팁을 드릴게요. 또 하나 팁을 드릴게요. 만약에 우리가 비파괴 편심을 사용했던 현장을 딱 뜯게 되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이미 바닥을 깨고 배관을 잘랐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 비파괴 편심을 썼던 곳에 일반적인 편심을 쓸 수는 없어요. 아, 쓸 수는 있어요. 쓸 수는 있는데 쓰게 되면 무슨 현상이, 이 배관을 잘라냈기 때문에 이게 거리가 짧아지거든요. 예? 이 거리가 짧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아슬아슬하게 걸린 경우도 있어요. 간혹 가다가. 그럴 때는 이 안에 배관을 여기다 소켓을 끼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수직 내격 이응관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써주면 좋아요. 예를 들어 배관에다가 이제 더 연장을 할 때 이렇게 박아주고 주변을 깬 다음에 박아주고 여기다가 배관을 껴주고 이렇게 해서 올려줄 수도 있다. 이거는 그냥 팁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배관 끼고 여기다가 이제 정심을 이렇게 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올려주는 거죠. 배관 속에 연결할 수 있는 이 수직 내격 이응관을 사용을 해서 연장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요거를 정말 깊게 판 경우가 있어요. 비파괴 편심을 바닥을 깊게 파고 배관을 많이 잘라내는 경우에는 우리 일반적인 거기다 정심을 끼우게 되면은 바닥에 타일면이 걸치기 이만큼 모자라갖고 아슬아슬하게 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배관을 올려줘야 되잖아요. 연장을 해줘야 되는데 소켓을 끼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보다는 이런 수직 내경 이응관을 쓰시면 바로 배관에다가 끼울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다 다시 배관을 박아주고 그러면 배관을 이만큼만 다시 껴주면 이만큼만 여기면 더 이상 올라오지 않으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껴주면 된다는 거. 이것도 하나의 팁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75mm 똥배관을 만날 경우가 있어요. 근데 75mm 배관에는 대개 제가 변기를 뜯어보면 후렌지가 없습니다. 왜? 거기에 맞는 후렌지를 못 구하다 보니까. 그래서 요거는 75mm나 그런 배관에 그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기 때문에 이 후렌지를 써줄 때 그때 쓰시면 되고 보시면 요것도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쓰게 되면 100mm 편심을 쓸 수가 있고 제가 이 부속을 좋아하는 게 이거예요. 이걸 빼게 되면 75mm용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또 75mm용으로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거를 응용해서 사용하시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 배관 주변은 항상 대개 보면 변기를 뜯어보면 배관 주변에 대개 보면 방수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주변을 백시멘트로 이렇게 묽게 해가지고 그것만 발라주셔도 방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변기를 내릴 때 아래층에 누수가 된다 그러면은 변기를 뜯어보면 여기 주변을 뭐 깼다던가 아니면 여기가 기존에 방수가 안 돼 있다던가 그런 것들을 잘 확인하셔서 이제 보수하시면 되고 문제는 변기를 내렸을 때 물이 옆에 튄다라는 거거든요. 그때는 되게 보면 이 후렌지가 안 깨 있거나 아니면 이 파킹이 노후가 됐다던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보수를 조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